나올까요? 안녕하세요. 꿈나나 정원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춘희 선생님 또 돌아왔어요. 6개월 만에. 지춘희 선생님 2025년 SS 컬렉션 헤어 메이크업 담당으로 오게 됐습니다. 두 가지 컨셉으로 나뉘어지는데 22분들 중에 10분은 저희 짧은 단발 가발을 쓸 거고 또 나머지 12분은 앞부분은 플랫하게 가고 뒷부분의 볼륨을 최대한 살려서 조금 아방가르드하게 하는 스타일을 할 건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4번? 5번째 하는 것 같은데 제일 힘들었습니다. 가무에 우리 미용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가무는 고데기가 안 돼요. 하지만 이 끝부분을 동그랗게 하라는 미션이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세요. 네, 힘들어요. 저게 이모가 아니라 가무라가지고 약간 나일론 소재라가지고 그게 조금 어려워요. 쇼를 준비하고 당일은 너무너무 힘든데 매번 성장하는 걸 느끼거든요.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진짜 당일에 배우는 것도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너무 별일 없이 잘 끝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또 만나요. 다음에 지춘희 씨 오늘 꼭 봐주세요.